자리에 앉기 전에 스트레칭 한 5분쯤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. 안 하고 오신 분들은 잠깐 영상 일시 정지 하시고 그렇게 좌선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. 예, 뭐 바쁘시거나 그러면은 뭐 그렇게 좀 생략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이게 일요 명상이 일주일에 한번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자주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좀 그렇게 몸을 스트레칭 해가지고 적어도 좀 이렇게 몸 꼼지락거리는 것 때문에 좀그 거기에 좀덜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. 물론 그것도 관찰 대상입니다만은 좀 그런 게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. 네, 요새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이제 저는 무릎 담요를 준비했는데 뭐 이렇게 추우시면은 좀 무릎 담요 같은 거 하나 하고 하셔도 좋습니다. 네, 날씨가 추우니까 특히나 앉아 있을 때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목이라든지 뭐 이렇게 귀나 뭐 뒤통수 뭐 이런 데가 되게 활동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은 차가울 수 있으니까 그런 거뭐 이렇게 두르고 하셔도 좋으니까 집에서 아무도 안 보니까 편안하게 좀 따뜻하게 해서 또 다들 감기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. 이제 동안거가 시작된 지 이제 그렇게 오래 지나진 않았는데요. 어쨌든 매일 똑같은 우리가 뭐 호흡 수행을 하고 매일 똑같이 제가 또 얘기할 때마다 어떤 번뇌가 일어나는지, 어떤 선법이 일어나는지, 그런 거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, 예, 그런 것들이 좀 똑같고, 뭐좀 진부하고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. 뭐 저도 그렇고, 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느낄 수는 있는데, 근데 또 그게 예리하게 관찰하면은, 분명히 또 다른 내가 못 보던 것들, 내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하고 살아가지고, 미처 몰랐던 번뇌들, 그리고 또 내가 잘하는 것들도 내가 그냥 너무 일상적으로 해서 못 보는 것들이 이제 또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그 예리해져서 그런 것들이 또 발견될 수 있으니까요. 예, 그런 것들을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좀 주의 깊게 자기 일상 속에서도 내가 어떤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지 그런 것들 잘 살피시면서 또 그런 게 발견됐으면은 또 여기 앉으셔가지고 한번 잘또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. 거기에 대해서. 물론 우리의 그 수행의 주 대상은 호흡이죠. 공기가 코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기 그거를 이제 주 수행 대상으로 삼아서 그걸 기억하고, 그게 뭐, 지난번 수요법회 때도 선원장 스님 말씀하셨지만, 그게 길면은 길고, 짧으면 짧다. 그 니까야 들숨날숨 기역경에 나오는 그 구절들 있죠. 이제 그런 게 우리의 주 수행 대상이지만, 하다 보면은 분명히 집중력은 또 떨어지게 돼 있고, 뭐, 물론 뭐, 이제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그렇지 못하신 경우에는 또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들 올라오고 자기 문제점들 막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고 할 텐데 그게 아니면 뭐 자기가 뭐 잘했던 거에 대한 기억이나 아니면은 뭐 아주 자애가 넘치거나 뭐 희열이 생기거나 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이제 법으로서 반조하고 정확히 그거를 정당화하지 말고 법으로서 스스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 나가시길 바랍니다. 우리가 하는 수행의 목적도 다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게 현실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뭐 물론 멘트는 비슷하지만 지겹다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또 정진해 보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.
네, 좌선하는 동안 좀 각자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동안 거 시작하고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뭐 좌선이나 경행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그리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그렇게 좀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, 요새. 네, 그래서 그런지 지금 앉아 있는데 특별하게 막, 큰 어떤 탐욕이나 성냄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다만, 이게 고요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살짝살짝씩 이제 졸음이 살짝 왔다가 근데 그거 알면은 또 이제 그 졸리는 걸또 알면은 또 그게 또 지나가고 이제 그래서 약간 다시 집중도가 높아졌다가 또 떨어졌다가 뭐 이렇게 좀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. 뭐 여러분들 각자 또다 처한 환경이나 그런 몸의 상태 이런 게다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조건들은 다르니까 그렇죠. 다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각자가 반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남은 한 10분간은 자기한테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반주해보고 어떤 걸 기반으로 이 그런 생각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또 호흡이 잘된 경우에는 그게 어떤 조건으로 또잘 됐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시면 다음 우리가 수행할 때더 유리하겠죠. 그렇게 해서 점점 그 이제 앉아 있는 이 상황이 이제 발전되기 시작하면은 그 지혜를 일상으로 우리가 가지고 갈수 있겠죠. 뭐그 지혜라는 건 이제 좀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느끼고 통찰하는 것들을 여기서만 끝낼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좀덜 산만하고 덜좀 성내고 덜 뭔가에 이렇게 좋아하는 거에 끄달리지 않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그걸 반조해보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으니까요. 뭐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다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원인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남은 시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
네, 이걸로 이제 반도까지 마무리하고요.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추우실 때 이렇게 뭐 담요하고 또 목이나 이런 부분 건강 잘 챙기면서 수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동안 것 동안 이게 겨울이고 뭐 수행을 꼭뭐 이렇게 하다가도 추우면 잠깐 멈춰가지고 이렇게 건강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. 이걸로 일음 명상 마치겠습니다.